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말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삼성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데요. 양창수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이라고 하고 양창수 위원장 본인은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서울고 동창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양창수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매일경제에 칼럼을 기고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는 범죄가 아니라고 예단해버린 것입니다. 삼성이 전격적으로 허를 찌르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위원장의 예단을 믿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예단한 걸까요? 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궁금한데요. 도대체 삼성의 인맥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요? 김종배 시선이었습니다.